예, 1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로 오른 것은,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 191페이지를 봐주세요. 교과서 191페이지. 여기 있죠? 교과서 191페이지. 여기 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있죠?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조건이 있어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잘 이해됐죠? 자, 다음 2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관련 없는 것은? 예.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죠? 이것도 교과서 191페이지를 봐주세요. 예, 여기 있죠? 여기. 191페이지에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원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안 되는데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이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 보면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르바이트 할때 직원이 5명 이하인데도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예, 해고를 하면 너 지금 당장 그만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예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그다음에 유급 주휴일과 최저임금, 그다음에 퇴직금. 퇴직금이 2013년부터 지금 다 적용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이것을 적용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3번. 헌법과 법률로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 3권을 보게에서 모두 그러시오 이런 것이 있는데 노동 3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네. 이거는 책 192페이지가 되겠네요. 19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죠. 노동 3권. 이라 하면 이게 노동산법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근로자의 권리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로 그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권과 지금 일할 수 있는 권리와 노동산권이 있다. 노동산권이라면 노동자들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죠. 단결권은 노동자끼리 힘을 모아서 그 단체를 대표로 해서 사용자와 협상을 하는 거, 교섭하는 거, 혹은 뭐 파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단체 행동권이 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에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의무를 뭐냐?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볼까요? 이거 192페이지에 있죠. 192페이지 여기 있죠.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근로 제공 의무. 급여를 받으니까 근로를 제공해야 된다. 당연한 권리고 의무이기도 하죠. 근로를 성실히 해야 된다. 청렴해야 된다. 비리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비밀 유지의 의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겸업 금지입니다. 예, 내가 8시부터 7시까지 회사에 업무를 하는데 내가 다른 데서 또 일을 한다. 혹은 직접 몸은 안 가지만 그쪽에 이름을 걸어놓고 그쪽에 회사에서 컴퓨터로 그쪽 일을 하고 있다. 겸업 금지죠. 그것은 근로자의 의무에 해당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해고할 수 있죠, 사용자는. 다음 사례의 은서에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한번 봅시다. 은서는 고등학생으로 친구가 일하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친구와 같이 주유소를 찾아가서 주유소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 기간은 22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근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었다. 임금은 초과자이기 때문에 시간당 9,700원을 받기로 하였다. 단 2022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다. 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은서가 자기 친구가 일하는 주유소에 이제 여름방학이죠.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여름방학 한달 동안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사장님한테 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동안에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해서 월급은 시간당 9,7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거야. 예. 여기서 지금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예.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책 193페이지에 보면요. 193페이지. 네, 여기에 보면 192페이지부터 있네요.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성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쭉 나옵니다. 어떻게 명시해야 된다는 거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될 조건들 쭉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걸 좀 공부하면 이 운세의 근로계약 체결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파악해보고요. 모르면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근로자가 실직, 아, 타이핑이 잘못됐네요. 실직 후, 일자리를 잃었죠. 근로 의사 및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을 활동을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급여가 뭐냐, 이거죠. 네, 209페이지를 20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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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페이지.
200대지, 시력 그러면은 근로자가 실직 후 근로 의사가 있어요. 또 근로 능력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재취업 활동을 해요. 일단 돈이 없잖아요, 그죠? 이때 주는 것이 실업급여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